이제 뭐 생얼로 나오는 건 우습게 나오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아침부터 컬컴, 여러분 컬컴 아시나요? 무슨 영어 회화 스터디 같은 그런 건데, 컬컴의 리더를 하면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무료로 다른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언니가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언니가 저한테 팁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LST를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기가 너무 늦더라고요. 집에 오면 막 12시가 넘고 이래서 좀 수원에 있는 컬컴으로 바꿔볼까 고민 중이라 오늘 인터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거기 인터뷰를 갔다가 오늘 동기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해서 원래는 한강을 갈라 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한강은 못 갈 것 같고 서울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화장을 마저 하고 나가서 컬컴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인터뷰하고 와서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아? 아, 살이 너무 빠졌어. 얘 살 좀 빠졌어. 괜찮아? 아니, 아까 몸 괜찮아? 원래 안 괜찮은 거 같아. 힘들어. 그래서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네. 나 언니 진짜 오랜만에 봐. 김현줄? 진짜? 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디 갔어? 나 짜장한 거 했어. 뭐야?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자르는 그런 거 아니죠? 원래? 아, 엄청 잘 뜯어지네. 다리 먹을 사람. 야, 빠르다. 네 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해볼게. 마라 침을 안 주네. 나 언니니까 연구할게. 글바글바글바글 어머! 나 카라 이렇게 됐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줌? 사실 정신 없었거든. 아줌 그럼 다들 맨날 정신 없었거든. 빼고 헤매다 카페에 왔습니다. 와, 카페 맛있겠다. 맛있겠다. 얘들아 내가 카페에 나 역시 짱 카페에서 5만 원을 쓰나. 제발. 그래도 안 입고 싶어요. 풀 나옷 입고 싶어요. 풀 나옷 입고. 나 좋아. 여기에 뭐가 있던 것 같긴 한데 보였더라. 뭐가 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나 스커트 진짜 하기 싫어. 너무 불편해. 나도 모르게 너무 불편해 진짜. 아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 거 빌려줄까? 내 까무 까무 스커트 장난 아니거든. 우리 겁나 불편한데 빌려줄까? 이거? 우리 꽃이야. 제주랑 똑같아. 제주는 진짜 그런 거야. 개불편해. 근데 에뛰도 목에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는 장갑이 예뻐서 가고 싶은 건데 장갑을 안 준다고 하면 팔 이유가 없죠. 옆에 이렇게. 저기요. 저한테 팔 실패가 없으세요? 아, 오수죠. 하하하, 알았어. 또 유튜브 생겼다, 또. 너 왔는데? 너 왔는데? 왜 그래? 오랫동안 바꿨거든. 왜 민망해 하시죠? 유튜브 하시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감자입니다. 아, 진짜 계시다. 어떡해.
사실 어떡해. 갑자기? 갑자기 우리 두고 간다고? 뭐야? 왜 우리를 안 태워줘? 아니 이거 지하철이 그냥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무 웃기네.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다 놀고 집에 왔습니다. 컬컴 면접 본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다음 주,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참관을 해보고 수요일부터 리더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짠 책도 받아왔답니다. 근데 저도 영어를 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레벨 2 리더가 돼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씻고 나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리더는 책에 나와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것만 따라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기 언니, 요거 컬컴 소개해준 동기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언니가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알려준 거랑 그리고 또 월요일에 참관을 해보고 배워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수요일에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컬컴 리더를 하면 리더 하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제가 가가지고 학생으로 참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관 아니지, 그냥 아예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프리토킹 반에 들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계속 영어로만 말을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되게 많이 는다고 꼭 그거 들으라고 해가지고, 월수는 저녁에 가서 리더로 하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화목은 학생으로 가가지고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컬컴 보니까 10만원을 참여료 같은 걸로 10만원을 내는데, 3만원은 미환급인데 7만원은 나중에 그만둘 때 환급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3만원만 내고 몇 달이고 계속 리더 활동도 하면서 다른 수업 참여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ST는 환불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너무 멀고 첫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 오래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가까운 수원에 있는 컬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ST는 외국인들을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던데, 컬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스터디 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는 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국인이랑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한국말로 하게 돼요. 왜냐면 알아들어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LST 말고 컬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겠죠? 동기들이랑 언제 가나 이런 한풀이만 잔뜩 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오고 또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도 봐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빨리 비자 해가지고 또 같이 비자도 하러 가고 공항에서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왔답니다, 우리. 아무튼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연락이 오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주에 또 봐요.